좌초된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을 조사할 도의회 특위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도지사와 경자청에 무능을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 자체가 정치 공격이라며 불참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 점검특위는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세요. 위원장님 서서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정상원 경자청장은 오락가락한 정부의 항공정책을 실패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청주공항 이외 다른 지역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중앙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심하게 결여된.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자청 출범 이후 거의 모든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과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느냐. 원망만 남았어. 원망만. 카이 원망. 아시아나 원망. 그 다음에 국타부 원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없는 호통특위, 정치특위, 부실 반쪽특위라며 불참하는 대신 국토부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청주공항 MRO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특위 구성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며 더민주가 제기한 도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힘겨루기도 계속되는 상황. 이번 특위는 정치 공격이라는 일부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경자청이 실패한 사업을 대체할 대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